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추하고 수박에 진딧물이 많아가지고 그걸 좀 살충제를 뿌리는데 좀 친환경으로 뿌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탄산음료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본목인데 쌉니다. 3,000원. 가성비 좋죠. 그래서 오늘 콜라를 분무기에 넣어서 진딧물이 있는 고추하고 수박에다가 지금 치고 11시경인데 나중에 한 5시, 6시경에 죽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보니까 뭐 난항류를 쓴다, 마요네즈를 쓴다, 우유를 쓴다, 과당을 쓴다, 뭐 퐁퐁 세제를 쓴다. 근데 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비눗물을 밭에 뿌리고 해가지고 뭐 그걸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입에서 거품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주방 세제 퐁퐁은 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일단 뭐 설탕물 쓰시는 분도 있고 막걸리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아주 뭐 진딧물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어차피 설탕물을 쓰려고 생각하면은 설탕을 사서 물에 녹여서 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트에서 콜라 한병 사왔습니다. 콜라 한병 가지고 이걸 치게 되면은 진딧물, 콜라가 이제 조금 수분이 마르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래서 진딧물에 그 호흡기, 콧구멍에 이 끈적끈적한 콜라가 들어가서 막아버리면은 그 진딧물이 숨을 모시고 이제 죽는 원리입니다. 물론 팔 다리에 묻으면 끈적끈적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치고 한 6시간, 7시간 있다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수박인데 진딧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잎이 다 이렇게 오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오그라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잎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진딧물이 수액을 빨아먹으니까 제대로 수박이 자라지를 못하네요. 잎이 멀쩡한 게몇개 없고 전부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딧물 보이시죠? 새순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깝깝한데 여기 진딧물 여기 시커멓게 보이시죠?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가 콜라를 확 뿌리고 죽는지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도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엄청나죠? 와, 진딧물. 아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당연히. 좀 징그럽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와, 와, 진딧물 엄청 많네요. 오늘 진딧물을 콜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충분히 뿌리고 뒷면까지 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콜라를 뿌린 수박입니다. 지금 뿌린 지한 8시간 정도 지났는데 한번 진딧물이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진딧물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그 설탕물, 콜라 설탕물이 약간 마르면서 바람도 불고 하니까 끈적이에 붙어가지고 전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진딧물들이. 그리고 여기 뒷면에도 보시면은 예, 진딧물들이 가만히 그냥 끈적이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이대로 놔두고 진딧물들이 완전히 다 죽으면은 그때 맹물로 한번 잎을 한번 씻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잎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못합니다. 설탕물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콜라 뿌리실 때
가스를 다 빼십시오. 가스가 섞여서 분무기에서 치식치식 하면서 가스하고 그 콜라하고 섞여서 나와서 좀 분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콜라를 다 빼시고 분무를 하시면은 충분히 진딧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호박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호박이 있습니다. 호박도 아까 뒷면에 진딧물들이 엄청 많았는데 여기 콜라 보이시죠? 콜라 보이는데 예, 진딧물들이 예, 전혀 움직이지 못하네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비가 오면은 진딧물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지금 비 소식이 없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텃밭 농사 지으면서 친환경으로 이렇게 키우기가 힘듭니다. 살충제 치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지만은 내가 먹을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